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잠시 잠을 내서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소개할 정리에는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강좌 99번째 시간으로 양측 신장의 다발성 낭종 정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화면을 한번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예. 이 환자는 48세 여성입니다. 1개월 전에 건강검진에서 AST가 70으로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과 관찰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최근 수개월 전부터 간헐적으로 건강식품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내원시 혈액검사에서 AST가 23, ALT 47로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토탈 빌루빈 0.5고 HBS 안티젠 네가티브, HCV 안티바디 네가티브였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에 간장이나 담낭, 담도 다 이상이 없었고 양측 신장에 다발성 낭종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질의 낭종이 있고 또 파라펠비시스트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심하부 종단 스캔이죠. 앞도면 아울타고 여기 좌측간 옆 판크레아스 스토막의 엔트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브를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IVC 리가멘텀 베노슴, S1 레프트 헤파틱 B, S2, S3 여기 스토막의 엔트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하부 횡단 스캔입니다. 좌측 간협의 외측 구역이 보입니다. 레프트 포탈 베인의 호라이전탈 포션, 움비리칼 포션, 리가멘텀 베노슴 횡경막 IVC, 포탈 베인의 P2, P3, P4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서브코스탈 스캔의 S1을 보는 영상입니다. S1은 이렇게 헤파토 두데날 리가먼트 섀도에서 제코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제코 병변은 놓치기가 쉽습니다. S1을 관찰할 때는 탐색자를 조금 이동시키면서 이 섀도를 피해가면서 관찰해야 됩니다. 다음에 S4를 관찰하는 영상입니다. 레프트 포탈의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S4. 이쪽은 포칼 패딩 필트레이션, 포칼 스페어링, 페스 스페어링이 잘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레프트 포탈 베인 호라이전탈, 요 라이트 포탈 베인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 요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 만나는 부분에 생기는 바일 닥트 캔서를 클라스킹 튜머라 합니다. 그리고 CHD에서도 생기는 바일 닥트 캔서도 클라스킹 튜머입니다. 예. 다음에는 이렇게 지비를 관찰했는데 지비가 이렇게 폴디드 되어 있습니다. 지비의 장축상이고 지비의 단축상,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입니다. 이렇게 지비를 관찰할 때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장축상, 단축상 다 같이 봐야 됩니다. 다음 헤파틱 베인을 보는 영상입니다.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 요 포탈 베인이 안테림피로 5번이고 요 세그멘트 영역은 S8번이 되겠습니다. 라이트 레벨의 도움 부분이죠. 8번, 7번 영역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을 보고 있습니다. 안테리 임피리얼 벤츄랄 도살, 포스 임피리얼 벤츄랄 액세서리 도살, 이쪽으로 가는 게 포스 슈페리얼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기 포스 임피리얼 보고 요거 포스 슈페리얼 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포스터의 슈페리얼 부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자를 레프트 라테럴 데쿠피스에서 지비를 관찰했습니다. 지비의 장축상인데 푼더스 바디 이쪽이 내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터 0.6cm로 정상 범위 내로 개척합니다. 다음에 인터코스탈
스캔해서 안테리어 임페리어 안테리어 슈페리어입니다. 여기 안테리어 임페리어 벤츄럴 도살, 여기 안테리어 슈페리어 도살 겁니다. 벤츄럴은 이렇게 갑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헤파틱 페인을 관찰했습니다. 라이트 헤파틱 페인, 라이트가 안테리어 포스테리어입니다. 여기 안테리어 슈페리어 안테리어 임페리어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포스테리어 임페리어 됩니다. 라이트 헤파틱 페인을 다음에는 라이트 키드니 보고 있습니다. 라이트 키드니의 멀티플 리날 시스템인데 가장 큰 것이 2.9, 3.6cm로 개척이 됩니다.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의 멀티플 시스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스터 안에는 셉트미나 뮤랄로드로 보이지 않고 헬류 신호도 관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멀티플 시스터 안에 뮤랄 노드리나 셉툼이 두꺼워져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측 신장의 다발성 신낭종이 되겠습니다. 심하부 횡단 스캔에서 SMV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 헤드 넥 윈시네이터 바디 테일이 됩니다. 판크레아스를 관찰한 영상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판크레 헤드 부분인데 게스트로도네아트리 CBD입니다. 다음은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을 관찰한 영상입니다. 다음은 판크레아스의 종단 스캔이 단축 스캔이 됩니다. 심하부 종단 스캔에서 앞다면 아울터 SMA 스프레닉 빈 판크레아스의 바디 다음 영상 SMV가 쭉 와서 내가고 윈시네이트 프로세스 요건 포탈 빈 판크레아스 헤드 프로퍼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이 되고 여기 좌측신장 장축사입니다. 여기 로우폴 쪽에 시스터가 보이고 시스터가 좌측신장에서는 가장 큰 시스터가 되고 직경이 1.8 곱하기 1.7cm로 개척이 됩니다. 멀티플 시스터입니다. 시스터가 보이고 예 좌측신장 스프린의 장경은 8.1cm로 정상으로 개척이 됩니다. 그러면 본 정리는 양측 신장의 다발성 낭종, 요 낭종의 판독지를 한번 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복부는 다 정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 회색조에서 가는 파렌키마 노멀, 노즐라이트 없고 브라이티스 노멀, 사이즈 노멀, 매스는 특별한 것이 없고 포탈베인 스럼보시스 노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견은 특이 소견이 없습니다. 골브레더도 GB스톤 없고 폴립 없고 단간이 직경 0.6cm 백뷰도 없고 특이 소견 없습니다. 판크레아스도 정상이고 특이 소견 없고 스프린은 특이 소견 없고 비장의 종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직경은 8.1cm입니다. 그래서 전 검사 상태는 좋고 세종 진단은 상복부 총박음사상의 특이 소견 없고 양측 신장의 다발성 낭종이 관찰된 증례가 되겠습니다. 심찬서 쌤이 저술해 있는 이 복부 초음파 진단학 예문가에서 출간인데 이쪽에서 신낭종 파트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에 신낭종이 있네요.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종 파트입니다. 아, 신앙종은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령자에서는 그 빈도가 높아서 50세의 환자에서는 25% 정도에서 발견된다. 초음파상 특징은 다른 장기의 낭종 소견과 비슷하다. 낭종 내부는 무에코 소견으로 보이고 후방 에코가 증강되어 예, 확대하겠습니다. 나타나고 특히 후백 측의 윤곽이 뚜렷하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단순 신낭종으로 할 수 있다. 요 단순 신낭종의 초음파 특징이죠. 구형 또는 난은행으로 내부 에코가 없다. 평화라고 얇은 낭종백, 후방 에코의 증강, 축방 음영, 라테랄 섀도죠. 드물게 작은 격백, 경막, 쉐툼을 동반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낭종 내부에 반향허상 등 허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작은 낭종은 고형 종괴와 감별이 힘들 때도 있다. 또한 낭종이 작은 경우 둥근 무에코의 초음파 소견만 보이고 후방 에코의 증강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한편 신장의 수질의 내부 에코가 약해서 낭종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낭종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장의 정반으로 튀어나온 작은 낭종은 신후 조영술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초음파 검사에서는 신장 주위 지방에 의한 반사성 에코에 의해서 간간은 뚜렷이 그 경계가 키워지기 때문에 신낭종으로 진단하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신장암은 초음파상 고형 종교로 보이지만 괴사가 동반하는 경우에 낭종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불규칠한 낭족백, 두꺼운 백, 불균열한 내부 에코를 동반하므로 주의 깊게 감별해야 된다. 또한 낭성 병변에서도 드물게 암이 합병하는 일이 있으므로 초음파 영상화 천자술을 시행하여 세포 진단을 내리는 일도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성인 다발성 신질환 어덜트 폴리시스 히드니지즈는 요거는 유전학적으로 생기는 병이 되죠. 그래서 이 우리가 감별해야 될 진단이 요겁니다. 자, 요거 보시면 성인 어덜트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하고 다발성 단순 신낭종이죠. 단순 신낭종 감별해야 됩니다. 성인 다낭신질환의 낭종은 불규칙한 배, 다양한 크기, 중심에코 복합체의 소실이 있다. 그러나 다발성 단순 신낭종은 평안한 백을 가지고 비슷한 크기 중심 에코 복합체는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본정리는 중심 에코 복합체를 유지하기 때문에 성인 다낭 신질환이 아니고 다발성 단순 신낭종으로 그 진단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성인 다낭 신질환과 다발성 단순 신낭종의 감별 포인트를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장 소견에서 성인 다낭 신질환은 이 어덜트 폴리시스틱 키드니는 낭종의 백이 불규칙하고 낭종의 크기는 다양하고 그 다음에 중심에코 복합제에 소실이 되고 신장 윤곽이 불명료해지고 낭족은 양측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발선 단순 신낭종은 낭종의 백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낭종의 크기도 비교적 비슷하고 신장의 중심에코 복합체의 소실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신장 윤곽의 불맥요성은 불맥요성은 맹료하고 그 다음에 일직성이 많다. 양 바이라테랄에 알고 싱글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장기의 낭종 앞에는 어달트 폴리시스키드니는 흔히 동반하지만 멀티플 심플 레날 시스터는 드물다. 가족력은 어달트 폴리시스키드니는 가족력이 있지만 다발성 단순 신낭종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